그러니까 예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했죠. 그거 예전에 한 오래됐습니다. 안마기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안마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니까요. 이건 발 마사지기 같은데요. 그리고 뭐 제조사마다 좀 다르고 생기기는 헬스 포유 이렇게 났네요. 영어로는 헬스 포유 웰빙 롤러 마사지 웰빙 롤러 마사지 유닉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예, 뭐 천인데 블러드라이 뭐 떨어지고 아마 한번 꽂아볼게요. 전선이 살아있으니까 한번 꽂아보기는 꽂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기 마사지기요. 아, 모델명은 해피 플러스 UFM 909. UFM 909. 해피 플러스 UFM 909였습니다. 제조 연도는 2010년 10월. 정적 시간은 15분. 15분 이상 사용하면 안 돼. 모터가 아마 가열될 겁니다, 이게. 유닉스 전자주식회사, 맥스타 산업주식회사 두 군데에서 판매를 했네. 제조원은 명진 메디컬 이렇게 국산이에요 국산.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전원을 한번 꽂아볼까요? 이걸 빼고 일단 이걸 빼고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지금 너들에게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예, 이렇게 부서졌네요, 이게. 이 잘못하면 모터 속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이게 지금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일단 제거할 건좀 제거해 놓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 모터에 빨려 들어가면은, 어떤 형식으로 작동되는지만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작동은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부서지면은 다치겠죠, 사람이. 이게 하게 되면은, 만일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저런 게 부서지고, 플라스틱 같은 게 만일에 부서진 상태에서 모르고 뭐 작동을 물론 저 보호천이 있다 하지만 보호천이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게 뭐 마사지 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뭐 조금 이상 있다 싶으면 바로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자, 하나 꽂아봅시다. 지금 완전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이 돌긴 도는데 돌긴 돕니다 지금.
강약을 한번 해볼게요. 강. 이게 강인 것 같은데. 이게 강이고, 여긴 약이고, 요거는 이제, 시간 조정 15분하고 10분. 시간 조정이고, 요거는 온오프고요. 그래서 보니까, 못 하나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아까 처음 꽂았을 때 이게 불이 번쩍번쩍 했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부하가 많이 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장나가지고, 이게 부서져가지고, 지금 느들느들 하거든요, 이게. 예, 이런 거 잘못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실 때는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거든요. 감기만 못 풉니다, 이거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요거는 고장품으로서, 예, 제가 뭐 꼬치가 쓸 입장은 아니고, 꽂힌다 한들 이 부품을 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거. 예, 요거는 제가 부품을 추출해가지고, 한번 자원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자, 동작 울리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여기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사지, 이거는. 그, 요,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죠,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예,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요, 이제, 요게, 발이라든가, 요렇게 하면, 깍깍, 이렇게, 주물러 주겠죠, 이게. 그러니까라는 거죠. 예, 시원하긴 시원하네요. 예, 일단은, 저는 뭐 꽂히는 사람 아니고 분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물리는 대충 알았으니까 한번 분해를 한번 봅시다. 장갑을 좀 묶고, 이 장갑이 이제 이게 나사 돌리는 부분은 장갑을 좀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갑을 껴보니까 이게 미끄럽고 손맛이 없습니다. 손맛이 일단은 불편하고. 이건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돌리고 빼야 되겠는데. 이거고요. 일단은 이쪽에 살을 좀 풀어줘야 되겠네요. 예, 한번 해볼게요.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고생 좀 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보면은 이 축을 이거 빼는 데 좀 고생을, 이거 역시 이제 느낀 점은 이제 뭐냐면은 평소에 안 해본 거, 몇 번 안 해본 거 많이 할수록 이제 노화가 축적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런 종류는 예, 완벽하게 분해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번에 했는 거하고 좀 다르고 해가지고 역시 이제 많이 해봐야 된다. 뭐든지 많이 해볼수록 이제 아마 다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다음에는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분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은 거의 다 완벽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약간 나사도 꼽히는 거 다 뺐고요.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안 하시고 버리면은 이런 예, 거는 폐기물이죠. 근데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예, 이렇게. 이 본드가 여기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드가 안 덜 붙게 이렇게 하면서 제거해 주면 본드가 덜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 이거는 폐기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파시든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제거해야 됩니다. 요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거는 내 한 개 남겨놨는데 이거 다른 건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제거했고 요 하나 남겨놨는데 여러분도 보여드리려고 요 안에도 요런 베어링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베어링이 빼야 되겠죠. 그 요것도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은 폐기물입니다. 근데 요건 나사라든가 이걸 제거를 하면요. 예, 자, 전부 다 자원입니다. 이게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걸 이제 이 상태로서 이제 이게 뭡니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응? 폐기물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쓰레기 봉투 속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자원화 안 되고,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땅 속에 묻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자원 낭비입니까, 이게. 전부 다 자원인데. 자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자원화 안 되고, 이제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영혼이 사정된다. 자원 안 되고. 이 환경 오염이 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응?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거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사 하나까지 이게 전부 다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자원이고 그러니까 다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안에 보면 또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베어링이 지금 개수를 세알해 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빼면은 지금 베어링이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는데 이 안에 지금 베어링이 이렇게, 물론 이게 뭐 고철이죠. 고철이지만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또 부품으로 뭐 베어링이라든가 다른 부품으로 또 탄생이 되겠죠.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이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죠. 금방 하니까 나사부터 시작해서 100% 재활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릴뿐만 완전히 사장되는 건데, 자원이.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자원 있죠. 여기 굴이라든가 뭐 또 채취할 게 좀 있고요. 이 잡기판, 예, 잡기판을 놨고요. 여기도 잡기판 2개, 잡기판 3개. 그 다음에 전선 잡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거운, 예, 이 축이라 하죠. 예, 전체 이제 뭐 본체 축이죠 이게. 예, 지탱하는 축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고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모터가 왔는데, 이 모터에서, 모터에서 이 신주죠 이게. 자, 이걸 뺄 수 있는 관건인데, 빼지만 좋은데, 빼볼게요. 이거는 비철입니다. 이거 빼면은, 나사 빼면은. 나사를 빼면은요. 요거는 비철이고요. 요거는 뭐, 붙여보나 안 보나. 얼마나 있으면 거지 같노. 이거는 뭐, 붙이고는 안 보나. 비출 맞죠? 이거 비출이고요. 자, 여기서 빼면은, 고출이죠, 이거는. 고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걸, 모르냐 하는 건데, 두드려 볼게요, 일단. 뭐, 다른 거, 뭐, 없으니까. 나와주면 좋은데. 야, 너무 힘드네. 지금 제 생각인데 이거 때문에 지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이걸 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서 봅시다. 이걸로 쳐서 빠지면 좋은데 빠질 분이 아닌데. 야, 이게. 없나? 뭐가 없나요? 뭐, 뺄 수 있는 만한 도구 없네. 일단은 뭐, 강제적으로 한번 빼볼게, 일단은. 놓고 싶은데. 자, 놓습니다. 요게 그래, 요게 이제 아까 금방 요거 보십시오. 요게. 요거 그려놨죠. 그러면 놓습니다, 이제. 고음만 빠지면 놓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 끝까지는 좋은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설명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다 방법이 있죠.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위에 여기 해가지고 때려볼게요.
어렵네. 진주 캬 빼기 힘드네요. 자, 목은 진주 어떡하죠 이게. 자, 이런 거 하나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주 귀하죠. 이게 이런 거는 굉장히 못 씁니다. 또 진주 하나 놨고요. 진주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빼면 요거는 아까 기초 두 개, 그다음에 아마추어, 이것도 이거 때리면 녹을 것 같은데 한번 때려볼까요? 굳이 뭐뺄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아마추어 이거 작업철로 제가 이런 종류는 팔 거거든요. 작업철로, 작업철로 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작업철로 파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빼가지고 뭐 용서봐야 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폐기물이죠.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은 유일하게 뭐 많이는 안 놉니다. 요런 거 하고 아까 이런 고무 종류 있지 않습니까? 고무 종류 하고 뭐 이런 고무 종류 외에는, 예,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무 종류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자원이다. 95%가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만 분해를 하면 이렇게 자원 놉니다. 예, 플라스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분해가 된다. 뭐 자잘한 플라스틱은 따로 이제 모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심지도 놓고, 구리도 놓고, 뭐, 예, 잡선도 놓고, 또, 예, 고철도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작기판도 놓고, 이렇게 많이 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도 버릴 거 없죠?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추출하면은, 하나도 낭비되는 것 없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차원으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 돈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